오늘은 가주라우를 떠나 아그라로 가는 날이다. 인도 지명이 낯선 이들을 위해 아그라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그 유명한 타지마할이 있는 곳이다. 와, 드디어 뜹니다. 가주라우. 기차로 갈 거고 슬리퍼 칸을 예매를 했습니다. 7시간 가는데 얼마나 카오스인지. 사진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하는 아그라 여행. 이번 여행에선 특별히 5성급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생일 때 개고생했기도 하고 아 미친 것 같다. 나 오늘 생일이라고. 근데 이전 여행지인 카주라우에선 다 좋았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편집 중에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달고 맛있네. 와 미쳤다 진짜. 와. 4일 가까이 폭염에 에어컨 없이 지내제. 기차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 상태로 6, 7시간 또 가야 돼. 이래보니까 실감 확 나네. 그래서 지를 수밖에 없었다. 가주라우 왔습니다. 현재 시간 5시 반. 10분 늦었네요. 2시간 정도 연착되는 게 일상이라고 막 그렇게 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운이 좋다. 야, 진짜 아그라 왔구만. 저런 거 보니까. 아, no, thank you. 네, 여기도 되게 고객행이 심하네. 아, 공기가 좀 안 좋네. 델리 처음 왔을 때랑 인상이 좀 비슷해요. 사람 많은 것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네요. 100 rupees. No, thank you. Check out 1 July. Yeah, first of July. It's okay. Please go and check it. Yes, thank you. Yes, 뭔가 5성급 호텔은 다르네. 오, 시원해. 야, 씨, 5성급 호텔은 복도에서부터 에어컨이. 어머, 세상에. 아, 이곳이. 아! 미쳤네. 와, 비 오는 대충 이런 식이고요. 이미지 사진 보면은 타지마할 뷰 있는 방도 있다는데 그거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한 것 같고. 와, 미쳤다. 여기에 저는 16만 원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3박에 5성급에 16만 원. 이제 3일 동안 존나 안 나갈 거다 진짜. 와 진짜 안 나갈 거다. 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와 미친 거 같다. 아 살아있길 잘한 거 같다. 아. 아 난생 처음 룸서비스를 시켜봤습니다. QR을 찍으면 되는 거 같거든요. 뭐가 있을까? 아 그냥 가격대는 좀 있네. 물이 150. 길가에서 사면 20루피밖에 안 하는데. 와 Can I get one pizza? Like a chicken tikka? Vanilla? Yeah, yes, please. Yeah. 이런 여유로운 삶 항상 누리고 싶네요. 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하야. Come inside? Yeah, thank you. Sure. 밟았다, 밟았다. 와, 지금 왜 이렇게 큰데? 오호. 피자 이래 있고요. 진짜 너무나 황홀한 것. 잘 먹겠습니다. 와 돌았네. 진짜 너무 맛있네. 지금의 호사가 너무 좋은 탓인지 여기 온 목적이 점점 잊혀져 가는데. 여기 풀장 있고요. 아 바로 저기 있네.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기 대박. 야 지기네. 네, 방 층수가 5층인데 그것보다 좀 더 높으면 볼 수 있겠구만. 아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봤는데 굳이 가서 봐야 할 필요는 있겠지 그죠? 아 내일 본격적으로 가보는 걸로. 현재 시간 2시 10분 정도? 타지마할 보러 갑니다. 사실 좀 아침 일찍 가려고 했는데 비가 좀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존버하다가 지금 갑니다. 아 비가 오긴 오지만 뭐 맞고 다녀도 괜찮을 그런 정도. Hiya, I'd like to go to Taj Mahal. Taj Mahal? Yeah, how much is it? 100 rupees. I heard that it's a 60. No, no, no. 60. I'm very cheap, right? 100 rupees. No, I know the original price. It's a 60. I know. 60, yeah? Come. It's a 60. Yes. You want right? No, thank you. I just ready. You just take me like a Taj Mahal, then I can handle all of the things. 60, yeah? You sure that's 60? Yeah, 60. Yeah, thank you.
You want guide? Guide is very cheap. I don't need a guide. Eh? No. No guide. No guide. 인도 여행하면서 뭔가 점점 스킬이 계속 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타지마할. 타지마할. 15분. This is Tuk Tuk. Only parking. Parking is good spot. Okay? Yeah. 당연히 구라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인터넷으로 표를 사전 예매해서 더 이상의 사기는 당하지 않았다는 점. 아, 나 진짜 이 또 내한테 또 사기를 치네. 아씨. 아니 여기 못 지나간다며. 릭샤 못 다닌다며. 그냥 뻔히 가잖아. 아 장난치나 지금. 아 진짜. 아 아직 나는 인도 흥정 고수가 되기에는 아직 모른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진짜 두세 명한테 물어봐야 돼. 아씨 뻔히 이거 다니는데. 아니 뭐 어차피 걸어가도 그게 멀진 않거든요. 한 15분 20분 걸릴란가 가보려고 합니다. 거의 다 온 것 같거든요. 예, 일로 쭉 가면 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써있네 타지마할 엔트리. 역시 저쪽에 시큐리티 검사하는 데 있고요. 여자들 보안 확인한 데는 천막으로 가려져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머신 고장나가지고 일일이 확인하는 중인데. 야 미치겠네. 먹을 거 다 뺏기네. 지갑 하나하나 다 펼쳐서 확인하고 있어요. 아니 나 지금 검사하는데 카주라고에서 선물 받은 이거 마그넷 걸려가지고. 아 민망해. 아 너무나 머쓱했네. 지금 들어오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쭉 갔다가 일로 틀면은 바로 타지마을 보일 것 같거든요. 날씨가 이렇게 구린데 사람이 많네. 여기 입장료가 외국인에게 되게 창렬이기로 유명한데 자국민들한테는 300원 받는데 외국인한테는 16,000원 받는다는 거. 야 생각보다 크네.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서 이렇게 풀 모양으로 장식을 쭉 이렇게 해놓고 겉에 네모잡이는 그 코란인가? 그거를 이제 캘리그라피 식으로 적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우와. 와 근데 입구가 이러면 타지마할 자체는 얼마나 이쁜 거야. 저희 지금 타지마할 보이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우와. 와, 이쁘다. 압도적인 아름다움이란 이런 게 아닌가 싶었다. 와, 진짜 이쁘다. 멀리서 봤을 때랑은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웅장하진 않은데. 내 생각보다는. 아, 근데 진짜 이쁘다. 무굴 제국의 왕 샤자한이 죽은 아내를 위해 만든 무덤. 처음 본 순간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상처받은 주인공을 치유하기 위해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탐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만약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극한의 마음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다.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는 곳.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어딘가 좀 쓸쓸한 응어리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게 안을 파가지고 그 모양에 맞춰서 보석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같이 셀피지. 네. Yeah, selfie, yeah? 1, 2, 3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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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Okay, 1, 2, 3 Thank you, thank you. Yeah, sure, yeah, yeah. Yeah, sure. 하고 있습니다. 와. 올해는 간만에 하니까 재밌네. 야 미치겠다. 찍어줄게. 온나. 예, 컴. 오케이. 마이. 야.
Yeah, thank you. 와, 이제 나가려고 또 입구 근처로 살짝 왔는데 어째 아까보다 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타지마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풍경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오, 이런 멋있게 풍경이. 아무튼 지금은 숙소 가고 있고요. 그냥 릭샤 탈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이 동네 근처를 타지마할 빼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걸으면 되니까. 아, 그러게 가다가 컨디셔너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 근처에 있을런가 모르겠네. 야, 완전 인도 감성 골목인데. 좋다 이런 거. 어, 저 애가 이래 오토바이 운전해. 완전 인도 골목이야. 인도 골목, 인도 골목. 귀엽네. 근데 확실히 까지 관광객들이 안 오긴 안 오네. 내를 이렇게 쳐다보다니. 하이. 넘나 빤히 쳐다보는 걸. 그래서 is it the right place? The right way to go out? Yeah. Okay. Probably.